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4연승으로 9승을 이뤄내셨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덕담 선수. 아, 우선 저희 이제 4연승에서 9승 달성해서 좀 많이 기분 좋고 이대로 연승 이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리 선수도 승리 소감과 함께 현재 POG 단독 1위에 오르셨습니다. 이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2대0 승리해서 기분 좋고 오늘 2세트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팀이 잘해줘서 피해를 많이 먹게 되어서 POG 또 점수 먹게 된 것 같아서 팀한테 정말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겸손하시네요. 네. 그럼 네. 이 부분과 좀 연결된 질문을 농심의 팀 스타일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 농심 레드포스가 초반 라인전부터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타를 했다 하면 너무 잘하면서 언제나 역전을 만들어내고 또 막상 경기 시간 10분, 막 20분, 25분 이럴 때 골드를 한번 리드하면 승률이 100%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본인들의 팀 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담에서? 우선 저희가 이제 오더가 좀 단일화 돼가지고 형규랑 왕호형이 둘이서 웬만하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라인전 밀리더라도 말을 다 들어줘서 좀 팀컬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또 다른 선수에게 공을 돌리네요. 네. 하나 된 팀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덕담 선수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체 활약이 돋보였다면 2라운드 때는 진짜 덕헬 조합의 그 활약이 눈부시는데요.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약간 덕담 선수의 그런 어떤 점이 다른지 아니면 뭐 메타의 효과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라운드 이제 형들이 잘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또 동생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턴을 넘긴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1경기에서는 지난 T1전에 이어서 또다시 직스를 내주고 유미를 꺼내드셨습니다. 유미는 함께하는 바텀 선수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적으로 덕펠리오스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신 편이었을까요? 이제 팀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소위 아펠 원챔이다 라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다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아네 아펠리오스만 잡았다면 다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스를 정작 꺼냈다면 너무 잘하고 상대가 가져가면 카운터 쳐버리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트란데리란 챔피언도 LCK에서 가장 빨리 좀 수입해서 쓰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좀 메타를 이렇게 좀 앞서가는 농심 레드포스 또한 이 강팀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농심 레드포스 유연하게 만들어줄까요? 우선 코치 감독님들이 되게 다른 해외리그나 해외리그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연습하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질문 때도 이제 비슷한 답변이 나왔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덕담 선수 이 경기에는 이제 상대가 했었던 조합 직스 레오나를 가져가면서 직스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는 모습으로 가져왔었거든요. 혹시 뭐 만족스러우셨나요? 뭐 상대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직스 이제 권위자니까 좀 많이 배우시고 간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자신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클템님께서 이렇게 폭탄을 잘 던지는 비결은 긴 손가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면이 근데 게임 장면이 아니라 네. 손가락이 굉장히 부위가 굉장히 길어요. 네, 부위가 많이 찢어진다. 네. 이런 얘기. 고리 선수도 옆에서 따라해보고 계신데.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에서 그래 답변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장면까지 준비했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미안해요. 곤란하게 해서. 네, 역시 네. 잘 받아주셨습니다. 아, 클템의 네. 궁금점이었어요. 네. 네. 그럼 고리 선수 오늘 사일러스로 뭐 라인전에서 조금 고생하다가 결국 한타 휩쓸면서 승리하고 POG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 또 장기전 때 사일러스 때 조금 급했던 걸 본인이 아쉬워하는 그런 말도 저희가 들었어서 오늘 경기하면서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지난 그 70분 경기 때 했던 사일러스는 그냥 제가 장기전이 처음이기도 했고 그냥 너무 급했던 것 같고 뭘 보여주려고 했었던 저의 심리가 좋지 못한 플레이로 적용된 것 같고 그 경기 이후로는 그래도 사일러스로 너무 무리하지 말자 안 되는 각을 되게 만들려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면서 네. 네, 그 뒤로는 아마도 저는 그런 무지성 플레이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네, 무지무지 무리하는 그런 플레이는 네. 절대 하지 않고 정말 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조부 선수도 좀 경기력이 물오르셨잖아요. 상대 르블랑은 좀 대결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2세트도 그렇고 1세트도 그렇고 라인전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세트 때는 일단 자크가
자카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카가 나와서 너무 무서웠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자카가 가장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더불어 이 세트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게끔 잘하셔서 도부 선수가 조금 초반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이어서 요즘 사실 라이즈 대 루시안 구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구도 누가 뭐 유리하다 이런 거에 대한 고리 선수 생각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정글러 없이 미드 라인업끼리 서로 1대1을 한다면 루시안 쪽이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즈라는 챔프는 그냥 갱 압박으로 게임을 하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글의 어떤 그런 유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농심 레드포스의 한타력이 정말 기가 막힌다. 그리고 오늘 해설자분들도 한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보면서 다섯 명이 약간 시야가 공유되는 듯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 한타의 원동력의 비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보리 선수? 각자 일단 싸움 각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 전에도 전 인터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싸움을 피하지 않는 자세와 계속 싸워보려는 자세 그냥 싸움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비슷한 돈이라면 우리가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타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이런 경험 쌓인 팀 진짜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탕에는 엄청난 연습량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 1라운드에 좀 아쉬운 패배를 안겨줬던 프레디 브리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어떤 점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실 예정인지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박담 선수. 우선 1라운드 때 2대0으로 져가지고 좀 뼈 아팠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정이 실렸어요. 알겠습니다. 고리 선수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LCK 서머 시즌에 한 세트도 못 따본 유일한 팀이라서 저도 꼭 한번 이겨보고 싶고 이길 거고 이기겠습니다. 각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